요즘 어느 때보다 더 생각나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어요? 아, 예.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MBN에서 한번 예. 앵커니까 대화를 나누고, 아, 제가 나올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엔 어떻게 지내세요? 뭐 똑같이 이렇게 좀 글도 쓰고 네. 강의도 좀 다니고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 재판 받은 것은 어떻게 되셨나요? 다 끝나가지고 이제 뭐 저는 그쪽에서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셨고요. 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요. 어떠세요? 그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이 벌을 받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런 일을 겪을 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던가요? 저는 그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강혜경 씨가 예. 참 우려되는 것이 정신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많이 해본 저도 수사를 받아보니까요. 이게 어떡하냐면은 한 사람을 두고 보통 이제 어떻게 수사를 하냐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참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본청 이제 지수대장, 지능수사대장 하면서 하명사건 나오면 그렇게 쉽습니다. 보통 이제 특수조사 잘하는 사람 한 3명을 갖다가 선택을 하죠. 저는 저한테는 제가 좀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6명을 보내더라고요. 검사들을요. 그래서 검사들은 돌아가면서 신문을 받습니다. 2시간, 3시간. 이걸 흔히 하는 말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돌림방 조사라고 돌림방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은 거의 조사받은 사람은 패닉에 빠집니다. 이게 한 2주, 3주 가면요. 조사받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근데 조사하는 검사들은 3시간 하고 자기들은 교대 쉬고, 교대 쉬고, 교대 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제일 처음 뭐냐면은 지금 강혜경 씨가 제보자 비슷하게, 제보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혜경 씨가 무슨 패를 가지고 있는가를 제일 먼저 파악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때까지는 조사 분위기가 온화적인 분위기로 나갑니다. 아. 그러면 강혜경 씨 패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패를 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죠. 이미 제가 보기로는 이 사냥개들이 그 특징이 있습니다. 주인이 먹이를 줍니다. 그럼 주인이 물어 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 주인이 물어 하면 묻니다. 이미 물어라는 저 시그널은 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물어야지 주인의 뜻인가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머리 좋은 그 특수부 검사들이 이거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돼. 아, 요거는 요렇게 하면 돼. 요거는 어떻게 해갖고 그 다음에 스탠스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보자를 어떻게 하면 압박을 하는 거죠. 당신 이거 이런 증거로는 안 돼. 이 증거 또 있어. 당신이 봤냐고. 당신 명태균한테 들은 거잖아. 당신이 직접 명태균이가 여사한테 가고 대통령한테는 당신 봤어? 당신 다 들은 거잖아. 들은 거 가지고 함부로 떠돌다가 당신 나중에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제보자를 위축시켜버립니다. 또 하나는 위축시킨 방법이 있죠. 6명이 조사를 하다 보면 똑같은 말을 해도 본질은 비슷하지만 이 말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아, 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예. 네. 네 거짓말이잖아. 앞뒤가 네. 안 맞잖아. 네. 실은 이 권력서열 발언, 비선실 권력서열 1, 2, 3위 발언이 좀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그 발언이 이제 나오게 된 계기가 물론 보고서에는 있었습니다. 11월 보고서, 2013년 11월 보고서, 2014년 1월 3일 보고서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때 당시에 특수검사가 그걸 갖다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아 박관천이는 허황된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애를 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특수검사 저를 부르더라고요. 박관천 씨 권력서 1, 2, 3이라는 말을 왜 문서에 쓰고 우리한테 말을 해줘가지고 우리 이번에 검사를 다 죽을 뻔했다고 그 말을 해가지고 민정과 분류가 다 죽을 뻔했다고 당신 지금 감방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살아있는 것만 다행이라 생각하라고 그 이름 머리에서 지우라고 저한테 친절하게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넘어간 다음에 이제 안 되는 것은 명태균 씨를 부르겠죠. 서로 이제 대결신문하고 뭐하고 하는데 참 이게 일단 사법처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병이 제약되면요.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진실을 말하는 스피커는 검찰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보니까 지금 저 강혜경 씨가 그 국정감사 나왔더라고요. 네. 명태균 씨는 안 나오고 그다음에 또 강영희 씨가 이제 한 번 더 나온다 그럽니다. 정말 국민이 알아야 될 거는요. 그리고 비선실세 이런 말이 다시 안 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 앞에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공개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공개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검찰이 어떤 그 미리 짜놓은 프레임에 안 걸리고 실체적 진실도 발견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돼야만이 더 이상 이런 사태가 없지 않겠습니까? 강혜경 씨 어제 뭐 검찰 조사인가 받았다고. 예, 5회째 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아마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좋을 겁니다. 지금 어제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혜경 씨가 변호인 입회를 갔다가 뭐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지금이 딱 그 시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아 들어가는지요. 처음에 변호인 입회합니다. 근데 한 서너 번 지나고 나면 이제 검사도 그럽니다. 아, 변호사를 왜 데리고 와서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알아서 잘해줄 테니까. 우리만 믿으세요. 우리 변호사 아니에요. 검찰이에요. 그럽니다. 저는 요즘 서울중앙 변호사회가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국선 변호인들. 예, 국선 변호인이죠. 예. 그래서 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참 그렇지만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영부인님께서 여사께서 경호시별관에 가가지고 검사들 핸드폰 압수하고 예, 예. 조사받을 때 어떤 변호인이 입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앞에 갈 때부터 변호인인데 뭐 변호사 입회를 왜 하는지 이해가 국선하고 사선하고 같이 있는 아, 거죠. 그렇소요. 예.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사선이 돈을 들이니까 좀 더 낫겠죠. 그런데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지금은 이렇게 좀 넉넉하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평생을 몸담아왔던 경찰직을 떠나야 되는 예. 그런 상황에 처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인식할 겨를을 주지 않습니다. 아. 아침에 보통 일찍 불러가지고 저는 지금도 안 잊어버린 조사받으면서 안 잊은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조사를 좀 강하게 이건 아니고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 특수검사 저를 딱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나는 천부적인 권한을 받았대요. 그 무슨 권한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박관진 씨를 24시간 365일 내 맘대로 조사하라는 권한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식으로 특수검사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안 잊어버리는 게 12월 25일이었습니다. 2013년 12월 25일. 제가 18일 날 크리스마스네. 예, 제가 18일 날 갑자기 저녁 때 새벽에 어떤 기자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죠. 이미 뚝이 새고 있는 것 같다. 이거 그냥 방해선 안 되고 정치 권력이 뚝이 새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바로 그 두 시간 이후인가 저를 와서 체포를 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25일 날 조사를 받았죠. 12월 25일이 혹시 앵커님 무슨 날인지 아시죠? 크리스마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그 하명 사건 하는 특수검사들의 인식을 제가 알 수 있는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 여기가 어딘 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하나. 그때까지도 제가 약간 이제 좀 완강하게 했었죠. 여기는 말이야 오늘을 부처님 오신 날로 만들 수 있는 곳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야 그게 참 그런 일은 이제 다시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들은 자기들이 옛날 중앙정보부보다 더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결국 그렇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정보를 제공하죠. 결국 마지막에 정보를 제공했는데 아니 아무리 밑에서 김민희 선수가 패스를 해주고 중앙 미들필드에서 공을 몰고 갑니다. 골은 자기가 넣는다고 생각해요. 결정권은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뭐 그 부장검사를 한번 뇌물로 사건으로 해가지고 구속수사한 적이 있었죠. 경찰 최초였거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는데요. 차명계좌에서 뭐 어디서 받은 돈인지 모르지만 현금이 생기면 입출금을 비서로 시킵니다. 그 이면에는 뭐냐. 감히 누가 우리를 이라는 어떠한 그런 의식이 있는데 정말 검사의 옷을 벗고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은 옳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대통령이 되셨으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사기꾼들이 저 시부렁거리는 소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예. 그 옛날로 한번 좀 돌아가 보시죠. 예. 그때 당시에 참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박관천 경정님 같이
기계가 있고 옳은 소리를 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또 하나의 박관천이 지금 있어서 그런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해도 그때처럼 놀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지금은 김건희가 1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민이 다 알고 있어 버리니까. 근데 그것을 그냥 문서로 냈을 뿐. 근데 그때 하셨을 때는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 근데 권력 최서열, 최순실 1위, 정윤회 2위, 박근혜 3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걸 두고 사람들이 정말 놀랐는데, 자 그러면 좀 짧게 짧게 한번 예? 여쭤볼게요. 예?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이 말은 어떤 말 과정에서 나왔냐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친인척 측근 관리로 혼자 했습니다. 소위 십상시 모임이라는 것도 있죠. 예. 거기서 자기들끼리 먼저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약간 두 분 사이에 1, 2등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조금 있었어요. 뭐를 좀 두고 어느 자리를 두고 예. 이건 이 사람이 가야 된다. 이 사람이 가야 된다. 갈등이 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세냐. 이런 말이 자기들끼리 소위 말하는 십상시 측근들끼리 나왔어요. 거기서 야 넘버원은 여사님이지. 그러니까 정윤회보다 최순실 예. 민원이 더 잘 먹힌 거군요. 예, 그렇죠. 아. 처음에는 이제 뭐 정윤회 씨가 총무비서관으로부터 인사금융 서류를 받는다 뭐 받는다 뭐 이런 말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그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유심히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그때 어떤 변곡점이 하나 있었어요. 좀 이렇게 참 그거는 어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뭐 정윤회 씨 등의 어떠한 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뢰감이 권력자가 바라보는 방향이 결국은 비선 실세가 설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부터 이제 여기에 입김이 인사권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제가 한번 방송에서 공개 안 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 해 주십시오. 예. 2014년도에 응. 제가 이제 2014년도 1월 7일 날 그 문서를 작성하고 2014년도 1월 30일 날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기자재산 등 변경 신고 마지막 날 있는데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나가라는 통보 받았어요. 그때 대통령 그때 그러더라고요. 할매 지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관천은 쏙가내라 그런다. 그리고 여기에 이이다는 사람은 전부 다 역적 비슷하게 간주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나갔잖아요. 그다음에 2014년도 거의 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가을이에요. 가을에 제가 지금 그 같이 마셨던 호프집도 기억나는데 모 대기업. 그때 당시에 엄청난 고통을 치렀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그 대기업에 소위 말하는 기획실이죠. 기획실 모 간부가 이제 저하고 좀 아깝는 안면이 있으니까 저한테 요즘 힘들지 않냐고 와서 이제 둘이 호프를 한잔 먹게 됐어요. 그때 거기서 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최땡땡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이거의 의사를 좌우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쪽에 힘을 좀 빌릴라 그런다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쪽이 정보가 빠르니까. 예,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내가 보기로는 파워의 크기로 봐서는 그 일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런데 나중에 그것은 당신 그룹에 두고 독이 될 것이다. 다 얘기를 하셨군요. 그때가 2014년도 9월쯤에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서울 하계동에 있는 롯데마 건너편에 있는 디모 호프집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도 그 말이 기억나거든요. 예. 저는 그때 이제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줬죠. 미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1, 2, 3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혹시 이제 뭐 시효도 지났고 옛날 얘기니까 예. 그 관계자가 얘기했던 게 말이었습니까? 어떤 말요? 승마. 아니죠. 아,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승마도 그렇고 지원금도 그렇는데 자기들 지금 그룹 내부에 이런 어려움이 하나 있다. 이건 참 큰 어려움인데 이걸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누구의 힘을 빌려야 네. 되냐?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베네핏을 큰 걸 제공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 이제 제가 네. 그 사람을 관리하다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그쪽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소리는 저도 들었어요. 예전부터 2013년도부터 예. 2013년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미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딱 접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 좀 이쪽하고 인연을 만들려는 모양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제가 딱 그 말을 듣고 그랬죠. 아,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는구나. 근데 저는 청와대를 나왔으니까 제가 뭐 굳이 다른 걸 관리할 부분은 아니고 저한테 친분 사이로 물어보니까 제 경험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죠. 박근혜 정부가 원래 삼성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더랬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정권이 처음 이제 앵커님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각 그 소위 말하는 청와대 어공 실세들이 있습니다. 예. 뭐 수석 같으면 경제수석, 민정수석, 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힘 잘 쓰는 수석 또는 뭐 비서실장 이런 쪽으로 각 기업에서 솔직히 약간의 선을 다르려고 합니다. 그러겠죠. 선을 다르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은 CMO로 시작되는 기업과 약간 대립관계가 있었죠. 예. 거기서 서로 헤게모니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도 놀랬던 게 어공들이 들어오는데 한쪽은 말씀하시는 S5그룹 사람들 예. 편을 들어주고 뭐 말만 예. 나오면 예. 한쪽은 또 말만 나오면 C5그룹 편만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둘이서 결국 의사결정은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누가 과연 옆에서 귓속말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비선실세죠. 그렇죠. 이 라인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럼 권력실세 1위가 최순실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계기가 예. 어떤 거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십상시 모임에 예. 참여했던 사람이 사람 입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입에서 나온 거죠. 그게 제가 듣게 된 게 2013년도 말 2014년도 1월 초중경에 들어가지고 아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니까 누가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말 해준 사람이 박 과장 그건 절대 밖에 내면 안 돼. 자기도 약간 겁이 났던지 예. 그거 잘못하면 박 과장 날라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제 방에 문을 닫고 하루 종일 쓰면서 이제 1. 최순실 2. 흥윤회 3. 어떻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이걸 어떻게 계속 이제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그 앞서서 이 사람들이 처음 문제가 됐던 게 2013년도 11월 달입니다. 정전에도 그때 파워가 있기는 있었어요?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그러면은 왜 최순실하고 정윤회하고 갈라선 거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사적인 문제라서 좀 곤란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렴풋이라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완전히 사적인 문제였습니까? 사적인 문제가 좀 사적인 게 많이 개입된 예를 들면 뭐 정윤회가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거나 뭐 이런 거였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참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권력 다툼 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아니죠. 권력 다툼이 큰 역할을 한 거죠. 왜냐면은 내가 나가가지고 솔직히 누구한테 향도 받고 뭐도 하려면 내가 권력이 최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최측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은 이 실세교 다툼이 일어나요. 예. 다툼이 일어나 지금도 보면 그 김대남 씨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7명의 용산의 대통령실에 있다고 이게 뭐냐면 권력 내부에서 다툼이 어공들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 실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상대방을 갖다가 폄하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죠. 의사결정권자한테. 그러면 처음에는 뭐 그런가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 말이 점점 안 먹힌다는 거죠. 이걸 또 비선들은요 신기하게 빨리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왜 그 정호성 또 몇몇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문고리 3인방. 문고리 3인방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은 정윤회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힘에 따라 움직이죠. 왜 헌재 재판 과정에서 그 말 나왔지 않습니까? 관제에서 그 최순실 씨가 그 3명 비서관들을 모아놓고 회의까지 하는 걸 본 사람이 있다고 그런 말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은 균형추가 어디로 움직인다는 게 딱 나오는 거죠. 그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용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앵커님 저는 한 이틀 전인가요? 예. 범어사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사진은 못 봤습니다. 아마 범어사를 대통령께서 방문한 사진이 있습니다. 정무성이랑 같이 갔어요? 저는 그때 배석한 두 사람을 보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 사진을 보고 좀 놀란 분들도 저는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좌우에 배석했던 사람이
물론 제가 그 중에 한 분은 이 불교계에 상당히 친분이 두터운 분을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찾아볼게요. 예. 예. 두 분 다가 정말 박근혜 그 대통령 재임 시에 청와대에서도 찐박으로 이름이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두 분 다가. 근데 왜 지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님 주위에는 예. 불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 하고 저는 고민을 저도 갸우뚱하다가 옛날에 이것은, 조영 의원이 주로 다 고민을 했는데 이것은 무언가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그 메시지가 소위 말하는 친윤 정치인들한테 보내는 알람 신호 같습니다. 나는 너희들 말고도 이런 사람들도 있어. 언제든지 나는 변화할 수 있는 거야. 사진 찾은 것 같은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이 사진이죠. 예, 법무사에 갔던 사진인데 아직 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 법무사 예, 좌우에 배석한 그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른쪽이 정호성이네. 예. 그럼 왼쪽이 예, 한 그렇죠. 가운데 저 대통령 오른쪽이 누구죠? 정광삼 전 비서관 아닙니까? 그렇구나.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예. 물론 저 정호성 비서관이 지금 시민소통 3비서관인가 그렇다 그러죠. 예. 그렇지만 이 사진이 한 장이 많은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왜 저 두 분을 안 찍겠습니까? 불교 쪽으로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저 중에 한 분은 제가 알기로는 불교 쪽에 상당히 옛날에 불자회도 있었고 예. 청와대 내에 불자회라고 또 있습니다. 청불회라고 옛날에 예. 예. 있었는데 거기 활동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한테도 법명을 하나 만들어 주셨고요. 그랬는데 예. 그러면은 과연 지금 윤 대통령 주위에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 없는가? 꼭 두 분이 저렇게 앉으셔야 됐을까? 저 사진하고요. 또 하나 일맥상통한 사진이 있죠.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을 때 예. 좌측에 보면 따라오는 비서관이 한 분 계십니다. 이기정? 예. 예. 결과적으로 나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한동훈도 옛날에 내 측근이었지만 나는 네가 나한테 거슬리는 말을 하면은 나는 너를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법무사 내가 그 대표회담 끝나고 법무사 갔는데 옆에 누가 앉는가 봐. 권력증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거죠. 말 듣는 놈만 챙긴다. 그렇죠. 말 내가 지금 내 의사다 표시했잖아. 근데 왜 자꾸만 뭐 김 여사가 말이 많니 뭐가 쓸데없이 뭐 활동이 많니 국민적 의혹이 있니 그래 내가 말 하지 말라 그랬지 라는 식이죠. 비선 실세를 정호성을 데려다 쓰기로 한 것은 누구 아이디어일까요? 뭐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예. 우리 정호성 비서관이 일을 참 잘했는데 예. 좀 데려다가 쓰시면 어때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김건희가 어디서 듣기로 야 정호성 저기가 아주 충견이래 뭐 아주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한대 죽는 신용까지 한대 저런 사람 써봐 그래서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아 정호성 괜찮다는데 정호성 쓰자 그랬을까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박 전 대통령께서 지금 그러실 정신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러면 이정환 비서관은 왜요? 우리가 예전에 민정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 문고리 3인방 비서를 3명을 별명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한 명은 뱀. 뱀. 한 명은 개. 한 명은 양. 이렇게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 양이라는 별칭을 받은 사람이 정호성 정호성이죠. 비서관이죠. 예. 양하니까 이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예. 정말 말 잘 듣는 사람. 시킨 대로. 그래도 솔직히 일도 꼼꼼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다 지시사항 제대로 이행하려고 네. 녹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관, 시킨 대로 하더구만요. 예. 소위 비선을 의존하는 그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 최순실 씨가 1위고 정윤회 씨가 2등이고 예. 박근혜가 3위고 그렇게 인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누가 말씀이시죠?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 그렇죠.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거 뭐 전혀 없는 것을 길에서 이렇게 딱 주신 것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귀로 들어와 가지고 네. 이것을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다 아는 놈들이 네. 그 시스템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은 이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뭔가 이득을 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이득 때문이죠. 무슨 이득을 노렸을까요?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죠. 저는요, 이런 분도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민정이나 이런 게 오래 있어 보니까, 그래서 연세 많으신 어떤 실장님이신데, 이분요, 실은 그 연세 많다 보니까 배뇨 기능이 크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참고 의학적인 힘을 빌려서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권력욕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청와대가 탁 처음에 이제 청와대라서 좀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요. 소위 말하는 어공과 늘공이 들어갑니다. 늘공들은 파견 나가는 거죠. 늘상 공무원. 어공들은 이 사람이 누구 추천을 받고 왔냐를 정말 그 민정이나 인사 이런 데서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좀 술 먹고 늦게 출근하고 좀 이렇게 개기고 어디 가서 접대 많이 받아서 나와도 그럼 이제 딱 봅니다. 어공이다. 어, 그러면은 얘가 누구 추천으로 들어왔지? 그럼 딱 실세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말도 좀 때리는 것도 적당히 때립니다. 야, 밖에서 보면 당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좀 그렇게 하지 마. 실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로도 아, 이럴 바에야 청와대를 왜 들어왔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이 10시 넘으면 출근해요. 그래서 11시에 해장국 먹고 사우나 갔다 2시 반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아,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예. 아니, 같이 이제 거의 같은 라인에서 들어온 사람한테 좀 예, 예. 뭐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뭐라 하는데 그 소위 말하는 실세의 권한이 거리가 여기 소위 말하는 그 농땡이 부리는 행정관이 더 가까우니까 하는 말이 여기가 나이가 더 많았어요. 어, 누구야? 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 들리는데 야, 이거 내가 자꾸만 너를 변호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 좀 이렇게 해 줄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같은 민정에 있으면서 그래, 역시 이 사람들은 힘의 실세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지금 용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앵커님.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는 건들 수 없는 성벽이야.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그 권력자를 둘러싼 실세들의 파워 크기죠.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십상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예. 문고리 3인방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칠간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무하셨던 경험을 통해서나 또는 지금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을 통해서 보셨을 때 이것도 그러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불안된 굴뚝에 연기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대남 씨가 그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자기의 밥그릇이 작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는 공로를 갖다가 나는 이 정도 밥그릇은 받을 것으로 내가 참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박탈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그게 뭐 사회 정의를 위한 차원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근거 없이 그렇게 말을 하진 않고 저도 제 아무리 그냥 가만히 있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 귀에도 그런 말이 들릴 정도고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도 레드 파일을 갖다가 들고 가시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행동 하나 말 하나가 다 어떠한 의미를 둔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그 대통령 앞에는 이 빨간색을 잘 안 씁니다. 오. 눈에 자극적이거든요. 예. 경호를 하지 않습니까? 경호를 하면은 이제 쭉 차가 대열이 있습니다. 대통령 바로 앞차는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 밟으면 빨간색이 탁 들어오면 대통령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따지거든요. 그래서 대통령한테는 대통령께 드리는 보고서나 이런 것은 빨간색도 아주 연한 빨간색으로 합니다. 그렇게 빨간 파일을 들고 가서 한다는 것은 무언가 자기 마음의 표현, 중요도의 표현
이 대통령한테 올리는 보고서가 보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테두리를 칠 때요. 예. 빨간 테두리는 웬만하면 안 칩니다. 빨간 테두리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통령께서 꼭 봐야 된다. 꼭 봐야 되고 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걸 빨간 걸 칩니다. 근데 예전에 공개되었던 그 정윤의 문건이라고 예. 혹시 앵커님 기억하십니까? 이 문건 자체가 처음에 그 제목은 VIP 채측권 비선실세 가로 열고 닫고 이름 두명 국정 개입 동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걸로 쫙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해야 이건 제가 보니까 도저히 선을 넘어가는 거죠. 더구나 그 선을 넘어가게 된 동기가 대통령 그 대통령실 내부 갈등이 원인이 있었거든요. 내부에서 파워 싸움이 있거든요. 이 잡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쳤는데 그게 파란색으로 다 바뀌죠. 그러면서 채측권 비선 실세에서 실세는 빠지고 채측권 비선 국정개입 동량 이런 식으로 이제 8개의 버전을 거치면서 바뀌는 거죠. 예. 예. 근거 없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근거 없는 말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또 박 행정관님 말씀 들으니까 더 저희가 됐는데 또 이거 정말 궁금해요. 지금 박근혜 때는 뭐 3위 그랬는데 요즘에 완전히 뭐 V0, V1 얘기 나오잖아요. 예. 1등이 김건희고 그 다음이 윤석열이다. 이것도 역시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통령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여시 일관 같습니다. 처음에 본 시각에서 나는 한 번 하나도 안 바꿀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대통령은 국민이 반사하는 반사치지 않습니까? 국민이 보는 시각이 맞으면 맞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민이 옳다면 옳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 여사에 대한 진상규명 의혹이 진상규명 요구가 60%를 넘고 이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TK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제가 단답적인 말씀을 안 드려도 국민들 다수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보이는 거거든요. 더구나 저는 참 좀 최근의 상황을 보고 비참하다고 느낀 게 대통령 영부인께서 비선 1번처럼 그렇게 지금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 저는 대통령이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부표 사건 났을 때 영부인은 공적 지위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공적 지위가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덜커덕 걸리는 겁니다. 그럼 영부인이 공적 지위가 없어? 비선실세란 말이야? 영부인을 스스로 비선실세를 만들어버립니다. 대통령이 직사각형 테이블에서 당대표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한다거나 주머니에 손 넣으시고 당대표로 갔다가 무슨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 메모지도 형식적이나마 앵커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언론상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하고 뵌다면 형식적이라도 메모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안 써도 됩니다. 대신 뭐냐면 메모지와 펜이 있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소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사표시인데 요번에 지금 아마 그 세 분 면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대통령 옆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것은 설사 대통령께서 그런다 할지라도 참모들이 그걸 못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대통령실 직원들이 참모들이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지 누구를 바라보고 일을 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결국은 뭐 비선실세기까지 나오고 김건희가 V0에 가깝다 이렇게 예.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에둘러서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이 김건희를 정리를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시각을 걸려 있을까요? 시각을 안 바꾸시려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인수위 시절에 두 번을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은 제가 한 현대사에서 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때 모셨고 박근혜 대통령도 제가 들어가서 모시고 이렇게 거의 다 모신 거죠. 5년씩 모신 사람은 두 번이고요. 그런데
일단 되고 나면요. 당선되시지 않습니까? 당선되기 전에는 모든 말을 다 듣습니다. 어, 그래, 그래. 나 쓴소리 듣고, 어, 그래, 그래.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다 나오는데 딱 되시는 순간 그 장소가 세종로 1번지든 용산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인해 장막이 쳐집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는 청와대를, 청와대 철의장막 나왔다고 하면서 인의 장막에 쌓여버리십니까? 그 인의 장막을 만든 사람이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의 장막에 쌓여 있으시니까 안 보시는 겁니다. 처음에 기자들하고 언론하고, 국민 다 하고 소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 소통한다고 해가지고 뭐 아침에 브리핑도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벽이 생기고 없애고 차차차차 고립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안 들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제2의 박관천 경정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명태균 건도 그렇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다 썩어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나마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흘러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나올 것 같습니까?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번에. 만일 내가 지금 저 청와대 가 있으면은 나는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그 모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저라면은 그냥 굳이 왜 내가 저 상황을 봐야 되냐.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저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뭔가 나와줘야 백일화에 드러나고 사실 그런 일들을 맨 처음에 세상에 알리신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나라의 역사가 바뀔 수 있었고 그 저는 10년 세월 동안 고초도 겪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쓴맛을 보시면서 역사와 인생에 대해서 매우 깊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앞에 제가 한 13년 동안 민정사정 업무를 경험하면서 경험한 것은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사실과의 대면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당하시는 그날 탄핵 재판 선고하는 날 그 각 방송에서 생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생중계마저 의심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 어떻게 인식이 저럴까?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에서 선고하는 것을 특정 언론, 그 공영방송이 조작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인식이 대통령의 장막을 가려버리거든요. 그럼 결국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저는 그런 장막에 좀 가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대통령 분들 여러분 모시면서 특징을 좀 봤거든요. 정말 막 민주화 과정을 거치고 막 자기가 험난해가지고 현해탄에 빠져보기도 하고 가택연금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말 잔디가 으스러지도록 잔디밭만 100명 도는 그런 모진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딱 그리 판단을 하십니다. 특히 예전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현철 씨를 457로 던져주는 과정을 저는 지켜봤거든요. 그때 뭐 비서실장님이 세 번 건이 하면은 난 이 안 본대 했다가 지금 정말 내보냈지 않습니까? 다시 대통령 특보로 들어오셨지만요. 자, 김대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그 수족을 잘라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족을 갖다가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험이 조금 없으신 그런 분들은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좀 그러셨죠. 물론 어머님, 아버님이 흉탄에 돌아가셨지만 그러다 보면은 그 제가 보기 편한 거 그것만 보려고 하시는 거죠. 저는 이번에는 정말 이제 딱 그 재임 기간이 중반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끝으로 그 오랫동안 숙성하는 그런 시간 거치시고 또 오랫동안 직업 경험을 통해서 보셨을 때
이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전망을 한번 해 주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전 이번에는 검찰이 예전에 2015년도에 과오를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명백백하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차라리 내가 애써 눈을 감아버리면 모르겠지만 검찰은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정말 검찰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모습이요. 지금 우리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의혹이 현 여권과 현 대통령이 스스로 이걸 갖다가 규명하는, 밝히는, 밝혀서 국민이 납득이 되게 하는 그런 절차를 해야지 강제적인 절차를, 그리 안 하면 강제적인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사태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2016년, 7년보다 더 위중한데 왜 국민들은 광장에 촛불 안 박힐까? 비등점이 왜 높아졌을까? 하지만 국민들 여론이라는 것은 눈에 확 보이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응축되어 있다 팍 터져버립니다. 큰일 당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또 불행한 역사에 닥치게 됩니다. 이거 숨기를 내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비서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계속되는 권력자의 비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각, 저는 놀랐습니다. 막 그냥 도지사, 뭐 서울시장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정말 정치적으로 존경받는 어떤 분도 나오고, 연결된 사람이 23명 정도인데 전부 다 우리나라 거물급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비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말 못 밝히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 정도면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밝혀는 지겠는데 이 밝혀지는 것이 막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밝혀지는 게 아니고 어차피 밝혀질 거면은 떳떳하고 국민들 앞에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밝혀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밝혀집니다. 그 아픔을 겪으신 분으로서 또 다시 역사의 불행한 반복이 있기를 바라지 않는 예.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런데 불행하게도 역사가 또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반복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왜 괜히 비선실세라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이런 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좀 좋은 것보다도 나쁜 이야기를 하는지 참 저도 좀 약간 코끝이 찡하고 서글픕니다. 그래도 용기 있게 말씀해 주시고 또 몇몇 부분에서는 조금 그 말씀하시기 힘들어하는 부분을 제가 느꼈는데 이 다음에 뵐 때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만나봤습니다. 참 불과 1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또 다시 목도하게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